펑션의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파라미터가 first name, last name 두 개의 파라미터가 지금 선언되어 있죠. built name, return은 자동적으로 return 값은 스트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다 스트링을 안 적어주더라도 return 값은 스트링이라는 것을 컴파일러가 추론을 하죠. 그런데 이제 result1에다가 bubble 파라미터를 하나만 내게 되면은 expected to argument but got one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서 error가 뜨죠. 마찬가지 세 개를 넣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argument가 예상되는데 기대되는데 세 개가 왔다 이 말이 되죠.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얘가 알고 아하 맞다 하고 아무런 error 메시지가 없죠. 만약에 이걸 선택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음표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것은 error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last name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equal 기를 주고 아예 처음부터 Jupiter 이 경우에도 첫 번째 보면 error 메시지가 없죠. 그러니까 있으면은 last name을 따로 주면은 Bob Adams가 되면은 이때는 Bob Adams가 출력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Bob Jupiter가 출력된단 말이죠. 이게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옵셔널 파라미터는 물음표, 디폴트 파라미터는 equal 기호로서 표시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